자, 그 다음에 볼 인물은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합스부르크의 모토는 이제 결혼 정책이다. 남들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을 하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간 인물이 바로 또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은 인물이 바로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했던 아주 철저하게 무능하고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살아서 적들을 신께서 다 죽이게 만든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입니다. 이 막시밀리안은 아버지의 그 무능함 때문에 정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지만 이 아들을 황제로 만드는 거 하나만 하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못하니까 아들도 마찬가지려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자랑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역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해서 사람 고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은 CEO죠, CEO.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제국을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그림은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야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림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독일 북방 르네상스의 대가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인데 황제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뭐 쌍두둑소리하고 이렇게 관하고 그 다음에 황금양털 기사단의 그 황금양털 펜던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색에 여기 이 곰털인지 무슨 토끼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털을 넣고 그 밑에 황제를 상징하는 자색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있는 게 석류죠. 석류. 석류 안에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번영 또는 자손이 번영하기를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기원하면서 저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그림에 그 앞으로 이제 합스부르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짝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막시밀리안이 있고 막시밀리안의 첫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부르군트의 마리. 부르군트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동쪽이에요. 예전에는 그 프랑스 동쪽뿐만 아니고 이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북쪽까지 다 이렇게 차지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부자 도시였고요. 영국에서 들여오는 약물을 가지고 그 직조를 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집안인데 그 프랑스의 가신이죠. 근데 이제 황제가 이 가신, 프랑스 가신의 집안하고 결혼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부자니까 돈도 엄청 많고 땅도 엄청 많으니까 프랑스를 딱 포위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미남왕 필립이에요. 미남왕. 주걱턱 세계에서 미남왕이 딱 생겨난 거죠. 보기에는 뭐 별로 미남 같지 않은데 하여튼 미남왕 필립인데 스페인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쭉 내려오는 결과를 갖고요. 이 미남왕의 아들이 이제 카를 5세고요. 이 카를 5세의 동생 페르난드 1세, 그 다음에 사위죠. 헝가리에. 그 당시 헝가리는 보헤미아 땅도 갖고 있었어요. 헝가리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었는데 지금이 트란실바니아에서 루마니아 북쪽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위 그림을 그렸는데 물론 이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현실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놓긴 했습니다. 네, 막시밀리안 1세. 중세 최후의 기사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투구, 갑옷을 쓰고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네? 말을 타고 달렸을 때 달리는 건 그냥 달릴 수 있는데 밑에서 위협을 해가지고 50kg에서 한 7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못 일어나요. 자력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죠. 그 당시에 용병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보병 전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상 창시합을 워낙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최후의 기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시합을 해본 결과 아, 이 보병이 더 좋겠다 해서 이제 보병 전투를 시작해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죠. 전쟁터는 주로 밖에서 합니다. 뭐 독일에서 하든가 독일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했죠. 옛날에 뭐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부르근트의 마리아하고도 결혼을 했지만 마리가 죽은 다음에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자 가문, 스포르차 거기 가면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거든요. 스포르자 가문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을 둔 곳이 산속이에요. 비엔나가 아니고. 이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인스브러크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알프스 산속 계곡에 있습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지난 시간에 이제 스키장이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앞에 산에 올라가면 멋진 경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쯤 가보면은 저런 눈사인 모습일 것이고요. 그 시내가 아주 작고 예쁘고 정말 괜찮아요. 여행 갔을 때 참 푸근한 느낌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앞에 앞뒤로 산이 있고 또 경관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굉장히 세련된 도시죠. 이탈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탈리아 패션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또 옛날부터 이제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 실제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근데 가운데 도시 중심에 가면은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저게 왕궁이었어요. 막시미니안 1세가 이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의 그 특징이 그 이 테라스 있는 지붕이 그 황금 동전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막시미니안 1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프리드리 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빈털터리 프리드리 사세거든요. 옛날에 어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이 티롤 지역, 이쪽을 티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 무일푼 프리드리 하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죽기 전에 소원이 뭐였냐면 황금 동전이 가득한 지붕 밑에 살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자신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분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막시미니안 1세가 이런 지붕을 만들었는데 여기 뭐 굉장한 상징들을 다 해놨죠. 이게 자신이 결혼식 했을 때의 그 두 부인의 모습하고 이제 가신들하고 이제 왕실 그 놀이 문화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정략 결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결혼을 그냥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세 번 결혼한 모습을 나오는데 그냥 마누라 세 명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캐톨릭에서는 이제 죽어야지 이제 다음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저 부르근트의 마리 결혼하고 두 번째 부인은 일찍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그래서 이탈리아도 가깝고 밀라노도 가깝고 부르근트도 가까운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스스로 딱 쓰면서 교황이 필요 없다라고 최초로 이제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황금 양털 기사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유럽 최고 엘리트 그 귀족 모임이죠. 귀족 모임의 이제 수장이 됩니다.